도전을 향한 열정 2021 K3 리그 13라운드 청주 FC와 FC 목포의 맞대결 지금부터 중계 방송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태곤입니다. 오늘은 장성준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확실히 저희가 이렇게 좀 감정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정말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정말 황금 세대를 이끌어 주신 분이잖아요. 네, 오늘 경기 우병훈 주심, 장기진 제1부심, 김수현 제2부심, 김정호 대기심께서 오늘 경기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홈팀 청주 FC입니다. 김상재 골키퍼, 유재호, 인석환, 이정택, 이민형, 강영종, 손민우. 이에 맞서는 원정팀 FC 목포입니다. 이휘수 골키퍼, 박선용, 김성진, 김혜식, 추성호, 임대준.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시작됐습니다. 화면 왼쪽이 청주 FC, 화면 오른쪽이 FC 목포입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부산교통공사가 또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그에 대해서 이 케이스에 대한 이 관심도 또한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역시나 원정 팬 역시나 댓글을 하나 달아주셨는데 지금은 전방 투입! 네! 네! 왼쪽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자, 역시 청주 FC는 이 이동현이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이동현 선수가 이 올 시즌 이제 공격 패턴들을 보시면 이 좌우 측면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돌아뛰고 그리고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이런 순간적으로 침투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좋은데 인석환. 자, 올 시즌 이 청주 FC의 빌드업에서 굉장히 특이한 점은 이 인석환 선수가 보통은 이제 센터백에 위치하다가 이 빌드업 시에는 한 칸 올라서 미드필더 역할을 또 한다는 것인데요. 네. 그만큼 또 이제 올 시즌 골이 잘 들어가는 것을 보면 그 역할을 잘해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은 들고 들어갑니다. 좋아요. 아, 정면이었습니다. 오, 네. 지금 김상재 골키퍼가 한 번에 잡지 못했는데 그 다음 동작에서 침착하게 잘 잡아줬습니다. 자, 맞지 않고 떨궈준 공. 자, 일단은 뚫어냈어요. 박승렬. 아, 잘 열어줬습니다. 자, 좋아요. 네. 아, 중앙 잘 받고 열립니다. 자, 정면. 아, FC 목포 한 차례 거세게 몰아붙여봤는데 이번 슈팅 역시 정면이었습니다. 자, 앞쪽을 바라봤고요. 왼쪽 벌려줍니다. 띄워줍니다. 자, 좋아요. 아, 네, 정면이었습니다. 아, 이번에도 정말 날카로운 헤더 슈팅. 들어오자마자 이풍범이 또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지금 청주 FC의 간격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공간들을 FC 목포가 이제 놓치지 않고 이제 직선 패스를 잘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야, 좋아요. 연결 좋았는데요. 아, 네. 자, 일단 반칙은 선언되지 않았어요. 자, 지금은 굉장히 억울한 표정을 한 차례 짓고 있는 김훈 선수인데 와, 진짜를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자, 정말 굉장히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상대 허를 찌르는 이제 프리킥을 또 시도해 내면서 어떤 공간을 가져갔었는데 지금은 내 심판이 아무 문제 없고 이제 골킥으로 또 진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하게 붙여줬고. 자, 좋아요. 네. 자, 이번에도 목포 입장에서 너무나도 좋은 기회였는데 세컨볼을 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청주 FC의 이제 수비 의도로 또 보여집니다. 아, 지금도 연결 좋았습니다만 마지막 순간에 끊어냈고요. 강영종의 집중력이 돋보였습니다만 야, 지금은 자, 좋아요. 지금 열리는데요. 때립니다. 골! 아크로바틱 골! 스코어할게요. 자, 지금은 아쉬운 마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자마자 대포할 슈팅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자, 정말 이 정말 아쉽다는 말을 하자마자 이제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 중앙에서 원투 패스로 이제 내주고 역시 중거리가 좋은 이 박승렬 선수가 깔끔하게 마무리해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와, 지금은 왼쪽 구석을 너무나도 정확하고 강하게 잘 때렸던 박승렬이었어요. 자, 물 먹을 자격이 있죠. 자, 정말 이 박승렬 선수가 지난 5라운드 천안시 축구단과의 경기에서도 이런 멋진 중거리 슈팅으로도 득점을 기록했었는데 역시 중거리 자신이 자신 있다는 이런 능력들을 또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멋진 골이 나왔습니다. 아, 지금도 잘 빼내주고 있어요. 연결되는 아요. 열립니다. 골! 추가 골! FC 목포 스코어 2대요. 자, 이 김원민 선수가 이 상대 수비의 빈 뒷공간을 잘 파고들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그 전에 이 패스하는 과정에 있어서 상대의 이제 수비 허점을 잘 노리고 패스를 찔러준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역시 세트 플레이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또 프리킥을 처리하면서 이제 상대 허를 찌르는 어떤 움직임을 가져갔었는데 아, 정말 오늘 경기에서의 FC 목포의 공격력은 화끈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멀티골을 터뜨리지 못한 경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란 듯이 전반전에만 두 골을 만들어내는 원정팀 FC 목포입니다. 아, 청주 입장에서는 마음이 급해질 수밖에 없겠어요. 네, 이렇게 양팀의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 홈팀은 확실히 따라가는 듯 입장이 되기 때문에 강홍식 공격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 모습. 과연 이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후반전 이른 시간 교체를 했습니다. 자, 올려줬는데! 자, 좋아요! 헤더! 네. 오! 자, 네! 자, 지금은 들어갔다는 심판의 콜이 나왔습니다. 주심이 득점을 인정했습니다. 자, 이 신지훈 선수가 굉장히 멋진 헤딩을 또 펼쳤는데 워낙 헤딩 강도가 강했기 때문에 아쉽게 또 놓쳤습니다, 키퍼가. 지금은 사실 유이즈 골키퍼가 계속해서 더듬는 동안 자, 이게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계속해서 집중이 됐었는데 자, 결국에는 주심은 득점을 인정했습니다. 자, 이렇게 스코어 2-1 경기 재밌어지고 있어요. 자, 굉장히 후반 이른 시간에 지금 이제 따라가는 골을 또 기록했었고, 네, 반면에 이휘수 골키퍼 입장에선 굉장히 아쉽기 때문에 또 그 장면에 대해서 이제 계속 항의를 또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본인이 제일 가까운 위치에서 봤기 때문에 어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부심이 라인 근처에서 그 선만 바라봤을 거거든요. 우선은 득점이 인정이 됐습니다. 스코어 2-1 재밌어지고 있어요. 자, 청주 FC는 굉장히 좋은 게 이 밀어붙이는 흐름 속에서 득점까지 성공을 했고, 또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른 시간에 득점이 일어났기 때문에 확실히 김시우 선수가 오늘 많이 뛰었거든요. 붙여줍니다. 자, 네. 수비 헤딩. 자, 세컨볼 왼쪽으로 이어졌어요. 장영정 뛰어줍니다. 자, 들어갔대. 네. 네. 슈퍼 세이브 한 차례. 와, 임대준 엄청난 선방 쇼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청주와 목포의 맞대결은 목포가 승리를 가져갔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준 해설위원이었고요. 저는 캐스터 이태곤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